안과 보험과 치과 보험 제대로 준비하기.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겠지만은 특히나 눈, 치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과 보험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눈에 요즘에 최근 적신호가 켜지신 분들이 많다고요, 선생님. 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눈 건강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코로나로 인해 집콕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고 외식이나 여행도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 건강도 최근 들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왜냐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기간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눈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수명도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건강도 좋아졌지만 눈 건강만큼은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들 쓰시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눈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질환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빈도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는 얘기일 텐데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눈의 수명도 길어지면 좋겠지만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MC님, 우리나라의 수술 혹시 가장 많이 받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무릎이 아닐까 싶거든요. 무릎 뭐 닳는다라고 하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무릎 수술은 무릎관절증 수술은 다빈도 수술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수술빈도가 가장 많은 질환은 압도적으로 안구질환인 노인성 백내장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59만 건이 넘었거든요. 이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다빈도 질환이 노인성 백내장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관절이 6위라니 참 아쉽습니다. 1위가 노인성 백내장이 가장 많다. 수술 빈도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백내장이 사실 좀 어떤 질환인지 뭐 노안과도 연관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눈 속의 수정체에 어떠한 원인으로 뿌옇거나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백내장은 유전적인 원인이나 임신 초기에 풍진 감염 등에 의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화나 외상, 전신 질환, 눈의 염증, 독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후천적 백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의 일부로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은 60대에서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에서 대부분이 내재적 질환을 안고 있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이다 이래서 너무 덜컥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백내장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내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백내장 질환의 증상을 설명드리면 우선 시력감퇴, 빛이 퍼져 보이거나 눈부심 현상,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 기타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물의 색깔이 붉게 보이거나 노랗게 왜곡되어 보여지고 백내장이 심할 경우 동공이 뿌옇고 흐리게 보일 수 있으며 백내장 발생 초기에는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되면서 일시적인 근시 상태가 되므로 돋보기를 쓰던 사람이 안경 없이도 가까운 글씨를 잘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지고 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시력이 다시 나빠지게 되죠. 선생님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백내장 설명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다는 이 노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쉽게 차이점을 설명드리겠는데요. 보통 노화는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말하는데 노화로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근거리가 흐리게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보통 40대 이상에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요.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하게 변질되는 질환으로 근거리, 원거리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흐리게 보이고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백내장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란 흰자가 열을 받으면 희고 불투명하게 바뀌게 되는데 이는 계란 흰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성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의 경우도 수정체 속의 단백질이 노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성이 되면서 뿌옇게 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백내장은 노화 과정의 일종이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노화 외 백내장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등 질병으로 인한 요인, 흡연, 음주 등 생활 습관으로 인한 요인, 자외선의 과도한 노출 등 환경적으로 인한 요인, 유전적으로 인한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한 네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대비하는 안과보험 유연성 또만큼 크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눈 건강 지켜주는 안과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과보험이란 각종 안구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안과 검사 비용부터 진단비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와 특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검사만 받으러 가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특정 치료비나 수술비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요. 각종 합병증이나 부작용 진단 시 그리고 수술과 장애 진단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학생들 보면 언택트 시대다라고 해서 집에서도 또 강의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만큼 안과 검사를 받는 경우도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과 보험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 자주 있는지요? 네, 안과 보험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 최근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데요. 백내장은 앞서 설명드렸듯 대표적인 노인성 안구질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저히 안 보여서 안 되겠다 이럴 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안과보험에 가입한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 방법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안 교정 효과까지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많이 받으시는데요. 이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안과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또한 실명 진단비는 5천만 원, 각막 이식 수술비 2천만 원, 수술비는 반복 지급되는 검사비에 안경 파손 배상까지 가능한 안과보험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나 연령대를 분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술을 받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과보험 가입 베스트 플랜을 짜주신다면요, 선생님? 네, 안과보험 베스트 플랜을 소개해드리면 백내장 수술 시 200만 원, 안검 내반, 하수 수술 시 200만 원, 눈 다래끼 절개 시 10만 원, 안구 건조증 결막염 검사 시 3만 원, 각종 치료비 10만 원 기준으로 가입 시 50세 기준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60세 기준 20,000원에서 22,000원 사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이어서 치과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중요하잖아요. 잘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치아 손상은 나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치아에 이상이 느껴지면 빨리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치과 치료 비용은 다른 의료 진료에 비해 유독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방문하는 것을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 비용이 약 57만 원으로 높게 치료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로 인해 치료가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독 치과 치료 비용이 비싼 이유는 치과 치료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다른 일반 치료에 비해 본인 부담률이 무려 84% 정도 되는데 가격 자체도 비싸지만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다 보니 의료비 편차가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에서도 치과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보장하지 않고 있고 급여 항목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아 보험이 없으시다면 가입을 하셔서 고액의 치과 비용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치과 치료 한번 받으러 가면 정말 거액이 들까 봐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좀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게 바로 치아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아 보험 주로 또 어떤 치료를 보장하는지요? 네, 치아 보험은 크게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를 보장하는데 보존 치료는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손상된 부분만 치료하는 방식을 말하며 충치로 인해 치아 내부에 생긴 빈 공간을 금이나 세라믹, 아말감 등으로 때우는 인레이 치료와 깎아낸 치아를 금이나 세라믹 등으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말하는데요. 경미한 치료들은 복합 레진 등의 초기 충치 치료 방법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말기 충치치료인 크라운 치료는 치아의 절반 이상을 깎아내고 신경치료를 받아 치아 둘레를 모두 제거한 뒤 왕관을 씌우듯 금이나 세라믹 등의 재료 등을 덮어 씌우는 치료라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보철치료는 치아를 도저히 보존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손상 정도가 심해 자연 치아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치아를 완전히 발치하고 그 자리에 대체할 보철물을 심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인공치아를 제작해 탈부착하는 틀니와 손실된 부분에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그리고 치아를 따라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브릿지 치료가 있는데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됐지만 고령자의 경우 잇몸이나 뼈 상태 등을 고려해 틀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미적으로 가장 우수한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일반적으로 보존 치료보다 의료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치아 보험으로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치아 보험의 기본인 보존 치료, 보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치아 보험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네. 앞서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철치료가 보존치료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보험회사에 따라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치료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중에 어느 쪽에 더 중점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선 충치 등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선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 보장 부분을 잘 고려해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치아보험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장의 큰 틀에는 차이가 없지만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존치료 따로 보철치료 따로 분리해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분리가입이 안 되고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묶어서 가입 가능합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도 내 상황에 맞게 잘 고려하여 가입 전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유리한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경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사 치아보험은 임플란트에 대한 연간 치료 개수가 제한 없이 보장이 되나 생명보험사 치아보험은 연간 3개 또는 2년 미만까지 3개 한도,
그 이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보장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같은 치아 보험이라도 보험사, 보험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치아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까지도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면 가입 전 알릴 의무 고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일 전에 치과를 이미 방문한 후 치과보험에 가입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순 스케일링 정도 받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이미 충치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엔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충치 치료가 종료되었고 완치된 상태라면 즉시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즉 고지사항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거절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단만 받은 상태라도 고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은 치아가 건강할 때 치과를 가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고 치과에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같은 튼튼할 때 미리미리 가입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요. 치아보험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치아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인데요. 면책기간 먼저 설명드리면 크라운 치료는 최초 가입 후 90일까지는 보험사의 면책기간인데요. 이 기간 중 크라운 치료를 해야 하는데 면책기간 때문에 바로 치료하지 않고 면책기간 종료되는 날 이후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90일 면책기간 중에 치과에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치료는 면책기간 이후에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액기간을 설명드리자면 임플란트는 감액기간이 1년이라고 했을 때 감액기간 중에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진단을 받고 감액기간 이후인 가입 후 1년 6개월 시점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또한 역시 치료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면책 기준을 잡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치료받기 전에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임플란트의 경우 발치와 삽입을 하는 치료 시점이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감액기간 내에 발치만 하고 감액기간 이후에 삽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시점은 발치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